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 길에 있는 롱브레드 안목점 강릉점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안목 해변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가 카페 거리 커피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롱브레더 안목점 롱브레더 체인점입니다. 아,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이 쭉 되어 있고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리 좋은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멍때리라고 옥상에 별도로 뷰를 벤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카페에 와서 브런치 카페를 뭔가를 먹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우리는 자리를 했습니다. 바로 2층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시킬 거 몇 가지 시켰습니다. 롱브레더 파니니,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 거리대 비프 파니니,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옛날 팥빙수와 그리고 음료까지 쭉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주문한 거 이미 들어왔으니까 쭉 먹는 거 보시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먹었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나중에 신의 향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 롱브레더. 아, 이런 체인점에 난생 처음 들어가 봤네요. 가족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실. 아, 많이 시킨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2층 옥상에서 저는 바로 앞에 안목 해변을 감상하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다가 파랗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브런치 카페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음료도 먹으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정말 여기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자격증이 별로 없네요. 사실 앞에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정년 주차장이 있는 것도 사실 잘 몰랐는데, 아, 보니까 정년 주차장이 있네요. 이쪽으로 컸습니다. 롱브레더 강릉점 안복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동해 바다도 멋지게 뷰를 감상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